자, 이 사진은 뭐 웬만한 사람 다 압니다. 박연차 회장 사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깊은 관계를 맺었었고 한때는 박연차 게이트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많은 그 뭐 얘기가 오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 뭐 정치적인 얘기는 제가 빼고요. 어찌됐든 이 사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사주를 입수를 했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정확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박연차 회장 사주를 가지고 통별을 해볼 텐데요. 현재 나이가 이제 75세입니다. 2018년, 작년이죠. 세계적 경제지 포브스 선정 한국 부호 11위에 랭크됐습니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재벌회사도 아니면서 11위 부호에 랭크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표면상의 재산보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현금 동원 능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남의 재산을 뭐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약 한 뭐 거의 100조 뭐 또 능가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뭐 베트남 같은 데는 베트남에 오래전에 진출을 해가지고요. 베트남의 고용 인원이 수십만 명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업을 벌이고 있고 계열사가 41개나 된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이름난 회사는 아니지만 알짜 회사들만 상장시켜서 이렇게 뭐 키우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그냥 알짜 회사, 그러니까 개인 회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회사만 키운다 하는 게 박연차 회장의 기업 경영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박항서 감독이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은 박연차 회장은 거의 국빈 대접을 받을 정도로 베트남의 고용 창출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사주는 대단히 좋은 사주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사주 같지만 우리가 격국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뛰어난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업부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슨 저 사람이 재도 빈약한데 어떻게 재산을 그렇게 많이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은 사주에 재성이 있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부귀를 논하지 마라 이겁니다. 사주가 성격되면 격국이 갖추어져서 털이 만들어져서 제대로 된 그 격이 만들어지면은 재성이 하나도 없어도 부자고 재성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재성이 많고 신왕제왕 하더라도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격이 성격됐느냐 파격됐느냐를 가지고 부귀를 논해야지 재가 있느냐 없느냐 재성이 강하냐 안 강하냐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를 가지고 부귀를 논하면 상담 실패하고 감정 실패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주를 잘못 봤다 이렇게 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 자 이제 자세한 얘기는 이제 또 저도 가면 지나가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자, 이 사주는 1945년생입니다. 뭐 해방둥이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아주 추울 때 태어났어요. 자, 이 사주는 월지 자체로 격을 잡으면 자오모열은 월지 자체로 격을 잡는다 그랬습니다. 잡으면 이거는 상관입니다.
을지 자체는 상관격에 해당됩니다.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서 상관격에 해당이 되겠다. 그러면 상관격에는 제일 먼저 용신하는 것이 인성을 용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상관이 폐인한 사주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 사주를 통변을 할 텐데, 상관격. 상관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상관격으로 볼 수도 있고, 있어요. 왜냐하면, 굳이 상관격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를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좌우충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격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참 격으로 판단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격이라는 것은 그 사주를 끌고 가는 주도권자인데 더구나 천간에 투관되어버리면은 치고받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천간에 투관되어버리면은 치고받고 해도 뭐 좌우충을 충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판단을 해야 되지만 투관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와 같이 다투고 있는 경우는 굳이 격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각격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각격으로 볼 때는 뭘로 격을 잡을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뭘로 잡을 것이냐. 자, 그럼 각격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 무토로서 잡을 것이냐 병화로서 잡을 것이냐의 의미예요. 무토로서 잡을 것이냐 병화로서 잡을 것이냐의 의미입니다. 자, 이 사주는 병화도 양인에, 자기 양인에 통곤하고, 여기 오화에 통곤하고, 무토도 오화에 통곤하지만, 결국은 이 사주는 격을 뭘로 잡아야 될 것이냐? 통곤은 같고, 12운성에 무토도 오화가 제왕이고, 병화도 오화가 제왕이긴 하지만은, 같은 오행을 우선한다. 즉 말하자면, 같은 오행끼리가 먼저 우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게 병화가 격이 된다. 그래서 편관격에 해당이 되겠다. 자, 편관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편관격에서 우리가 격을 논할 때, 편관격에서 격을 논하는데, 편관격에서 성격론, 파격론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편관격에는 첫째는 식신으로 제사합니다. 그래서 식신으로 제사할 때 이때 제가 없어야 돼요. 제가. 자, 식신은 재성을 바라보면은 제사를 하기 보다는 죄를 생겨버립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상간도 용신하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정말하자면 이거는 제사의 개념이에요. 제사의 개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인성을 용신합니다. 인성은 정편인을 가리지 않는다. 이거는 뭘까? 정편인을 가리지 않는데 이것은 살과 인이 서로 상생한다. 관생인에서 서로 상생한다. 같이 살아간다는 의미로 자, 네 번째는 양인이 합산하는 거고요. 이때는 양일간이에요. 양일간의 경우. 두 번째는 상관이 합산하는데 이때는
범일간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약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우는 편간이 약할 때, 편간이 격으로서, 즉 말하자면 추궐에 기토가 통한되어 있는데, 기토가 통한되는데 계수일간이 추궐에 기토가 통한되면요, 통건체가 기토밖에 없으면 이게 굉장히 편간이 약한 거예요. 봉기지만 축토는 거의 물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제사하는 게 아니고 제를 도우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 제성으로 약한 살을 자윤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자약살로 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동주양인, 이거는 반드시 일주가 그래야 돼요. 일주가 동주여야 된다. 동주양인은 임자일주, 그쵸? 무일주, 병호일주에 해당합니다. 요 세 가지밖에 안 돼요. 동주양인은 요 세 가지밖에 해당이 안 되겠다. 이 경우에서 정말 하자면 일주가 일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편간이 나를 공격해와도, 편간이 나를 공격해온다 하더라도 힘으로 버틴다, 힘으로. 자, 이런 경우는 옆에 반드시 삼합이 구성이 돼야 된다. 진토가 있던가, 신금이 있던가, 인목이 있던가, 술토가 있던가, 이와 같이 구성이 돼질 때, 힘으로 버틸 때는 다른 용신이 필요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간사 혼잡이 왔을 경우에, 편간극의 간사 혼잡일 경우에는 정간을 남겨도 괜찮고 편간을 남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둘 중 아무거나 남겨도 된다. 그러나 정간극의 간사 혼잡은 반드시 정간을 남겨야 됩니다. 그 차이가 간사 혼잡의 차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경신금일주가 편간격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금신금일주가 일간이 해자축을에 태어나면 조우가 필요한데 반드시 관사를 채용한다. 그럼 이 사주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일단은 이걸로 상관격으로 잡는 다음에는 상관 무토 폐인해서 편간을 용신하는 게 아니라, 상관 폐인에 정관이 있어도 성격, 편간이 있어도 성격, 이렇게 됩니다. 상관격으로 격을 잡지 않고, 저처럼 차라리 각격으로 잡아서 편간격으로 잡았을 때는 살인상식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 을목이 있어서 을목이 기토를 누르기 때문에 살인상생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을목은 이미 죽었다. 정말 을목은 통근체가 하나도 없어요. 음간은 통근체가 없으면 죽습니다. 누구나 을목이 이 절지에 앉아 있어요. 유금이 을목이 12운성의 절지예요. 절지다. 절지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을목은 을목으로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무토를 누르는 역할을 아예 할 수가 없어.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자수의 생을 받고 하지 않겠느냐? 철천만에. 생을 받는 것보다는 통근이 우선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좌우충하고 있기 때문에 생을 할 여력이 없어. 예. 생을 한다 하더라도 여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을목은 이미 죽었다. 그럼 을목이 다시 와도 힘을 못 써? 갑목이 다시 와도 힘을 못 쓴다. 이거예요. 예. 힘을 못 쓴다. 이거. 이때도 역시 그냥 각격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때 개에 배우면 이때는 무슨 격이 되겠냐면은 이때는 역시 상관격이 되겠죠.
상관객이 이제 투반대 올라왔고, 이때는 식신객이 되겠다. 자, 신금 경금의 비금이니까 격이 안 되고, 자, 기토도 마찬가지. 이 사주는 가, 편강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 상관을 빨고 앉아있기 때문에 대단히 머리가 좋고 비상합니다. 예. 배운 분은 별로 없어요. 이분이 이제 그, 옛날에는 다 어릴 때 시골에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해가지고, 사실상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다라는 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뭐 졸업장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으로 일찌감치 뛰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주는 각격으로 어디에 해당하느냐? 편강격에 여기 인성을 응시하는 살인상생으로 볼 수도 있고요. 상강격에 상간폐인하는 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신금 일간이 해자축으로 태어나서 간사를 채워하는데 이게 바로 이것은 조호용신이더라. 자, 조호용신도 대단히 강합니다. 조호용신이면서 격궁용신을 겸하고 있는 이런 사주들이 좋은 사주예요. 조호용신과 격궁용신이 서로 상반되면 내가 사회적으로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얼어 죽을 것 같고 또는 덜어 죽을 것 같고 또 조용심을 따라가니까 내가 무능해지고 이런 진퇴양난을 겪게 되는데 이 사주는 조용심과 격궁용신이 같이 간다. 자, 같이 간다. 자, 일간도 강합니다. 일간도 경금이 자기 양인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인에 12운승의 제왕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자, 공망은 수레와 공망인데요. 술해가 공망입니다. 수레가 공망이면 무토, 이 용신이 공망받았어. 용신. 자, 용신이 공망받았어. 공망. 자, 용신이 공망받는 건 괜찮습니다. 에, 격이 공망받는 건 이제 길격이나 흉격이나 간에 격이 공망받는 것은 좀 격이 많이 떨어지는데 용신이 공망받는 것은 괜찮다. 격에 맞춰서 용신만 튼튼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공망을 아무리 맞아도 이 사주는 오하라는 어마어마한 자기 힘을 가지는 쪽에 통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단 격국에서 우리가 훑어볼 건 다 훑어봤습니다. 자, 이제 편강격의 정간운 이런 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간운은 편간을 쓰고 있을 때 정간은 항상 편간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지 때도 조후용신으로 쓰는다. 병화 때도 마찬가지 편간이 좀 강해진 건 있습니다. 강해진 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운은 제가 볼 때는 편간이 너무 강해지면 예, 흉격은 격과 용신 중에서 약한 것을 도우는 것이 좋은 운인데 이 경우는 격과 용신 중에서 격과 용신이 둘 다 좀 강한데 어떻게 보면 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쁜 운은 아닙니다만은 썩 좋은 운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을목이 들어와도 무토를 어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운들도 무난하다. 좋은 운이고 간목운 좋습니다. 상관은 상관격에 자 여기 신금이 들어왔는데 자 신금이 들어오면 이 운은 좋지가 않아요. 왜 좋지가 않냐면은 신금이 들어오는 순간 이게 자수가 워낙 힘이 강해져요. 워낙 힘이 강해지면 수와 수가 너무 강해지면 이 사주는 아주 냉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더군다나 이 오화가 자수의 충을 받고 있는데 신금까지 합쳐버리면 이 병화 무토가 결국은 격으로 격과 용신에서 너무나 무능한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신대운은 안 좋은 일이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45살 때 구속 마약으로 해서 구속을 당하게 됩니다. 태광산업. 그때 마약으로 45살에 구속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관을 쓰든 편관을 쓰든 이게 너무 깨져버리면, 정관도 편관도 완전히 깨져버리면 이와 같이 관제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계대용 상관격의 상관편에 이제 상관이 투관되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좋습니다. 충을 하고 있는 것이 위에 투관되어 올라와버리면 더 좋다. 예. 인도에는 식신격으로 격이 바뀌는데, 그럼 식신격의 인성이 딱 나타났어. 그러면 이때 도식이지 않겠나 하지만, 이때는 식신격의 기식치사라는 게 있어. 자, 식신을 흘리고 인성과 살을 취한다 해서 기식치라 시사를. 이때는 식신격인데도 또 성격됐어요. 자, 신금 경금대는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또 한 번 구속될 때가 있어요. 65세에 기축년에 또 구속이 됩니다. 65세 기축년에는 왜 구속이 됐냐면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그때 정관계 로비의 박연차 게이트라 해서 정관계에 엄청난 돈을 뿌렸어요. 뿌리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돈을 준 것까지 이제 발각이 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조사를 받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의 처음에는 이 박연차 게이트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때도 구속이 됐는데 이때는 또 왜 구속이 되냐면 이때는 기축년의 축토가 뭐냐면 이 사주에서 갑목에는 축토가 충미가 이 천을기인이에요. 이 천을기는 자주 운국에 있지 않고 운에서 들어올 때는 있잖아요. 운에서 들어올 때는 일간하고 합을 해야 돼요. 일간하고 합을 해야 일간게 되는데 이와 같이 나를 도와주러 온 것이 좌수하고 이거 합을 함으로써 이게 천을기인이 나를 도와주러 왔다가 한마디로 묶여버린 겁니다. 이럴 경우에도 간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 부처님이 되게 됩니다. 그 뒤로는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애국자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애국자고요. 또 세금을 많이 내겠죠. 그래서 제가 쭉 좀 제가 아는 것만큼 지금 좀 조사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보유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표면상에 있는 이런 뭐 자산 상태보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김해 장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눈에 보이는 땅을 다 샀대요. 한번 자기 눈앞에 보이는 땅 다 샀대. 다 사고 나니까 그게 장무 지구 뭐 아파트 단지로 개발돼서 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건 무슨 이제 감이 오는 거지. 감이 사업가로서의 감. 그래서 건드리기만 하면 돈이 되는 거야. 건드리기만 하면 돈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골프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산시시라는 골프장 아주 괜찮은 골프장도 가지고 있고요. 또 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뭐 사놓는 거예요. 또 골동품 이런 쪽에서도 대단히 조회가 있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 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성 있는 사람들은 예술 음악, 미술, 예술 쪽에 조회도 깊고 또 그쪽에 조회도 있지만은 잘하기도 합니다. 제가 배우 문채원 사주를 통별했는데 거기도 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들이 인성을 가진 배우들이 많아요. 배우들, 가수들 이런 사람들 보면 인성 식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병헌 영화로도 인성을 써먹고요. 그 다음 국가스텐 하현우도 인성을 써먹는 사주로 제가 예전에 통별한 흔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동품도 뭐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또 뭐 부동산은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가 봐요. 어마어마하고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아버님 어머니 산소도 굉장히 명당 길치로 판단이 됩니다. 그게 이제 그게도 아주 대단히 좋은 자리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 동네 사람들은
그 자리를 부모를 그쪽에 모시고 나서 이장을 해서 모셨는데 모시고 나서 아주 대발했다 그런 얘기도 그 동네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쭉 잘 나가겠죠. 잘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이 묘대운에 또 한번 파란을 겪든지 이때 뭐 이제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돌아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봅니다. 이때는 잔유 형살이 들어왔어요. 잔유 형살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8, 9, 10, 11, 12, 13, 93, 뭐 살만큼 살았네. 93세 이후부터 좀 건강이 많이 나빠질 것이다. 제가 왜 위에 팔자를 그리냐면 대운이 원래 7대운인데요. 이 사주는 생인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생인이 늦는 사주는 대운을 한 칸 늦춰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도가 있습니다. 대운이라는 것은 자기 음력 생일 기점으로 대운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위에 팔자를 따로 써놓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서 이와 같이 제가 이렇게 약해도 제가 약하고 뭔가 죽었어요. 그래도 어마어마한 재산가.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하면서 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너무 사람들이 매몰돼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차 태강산업 사주에 대해서 오늘 통변을 해봤습니다.